얼마나 무서웠으면 땅굴로 들어갔겠노, 파가지고 직접. 그 무섭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폭탄 때문에 많이 죽었겠네. 그렇지. 아... 만들기 전에도 이미. 그거 맞네. 아이고. 많이 죽었겠다. 가보자. 총 길이 약 3km에 달하는 빈목 터널은 지하 3층으로 되어 있다. 맨손과 후미만으로 팠다곤 믿기지 않는 규모인데 폭격의 충격을 고려해 지하 20m까지 파내려갔다. 엄청 좁네. 야, 키가 다인다, 야. 내 키보다 낮다, 입구부터. 야, 점점 좁아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편리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정말로 도망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살아남으려고 한 터널이니까 최소한의 공간으로만 생활했을 것 같아. 와, 이게 사실 집인 거잖아. 마을이고. 지금 들어갈 때 지금 무서운데. 야, 무섭다. 그때 당시 애기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애기들도 엄마 따라 이렇게 들어갈 때 진짜 무섭게 뭐 들어가기 싫었겠다. 애들이 뭘 알겠냐고. 와씨. 와, 허리도 못 펴고 살았겠다, 그죠? 와, 생각보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냐. 무섭다. 이 땅을 어떻게 이렇게 팠을까, 지하에. 야, 허리 펴고 싶다. 옆에 봐봐. 고초를 섰겠지, 여기서 이렇게. 그치. 여기서 누가 오면은 적군이 등장했다 이러면서 얘기해주면 저 밑에서 또 막 그렇게 얇게 파서는, 어중간하게 파서는 그냥 뭐 다 죽는 거겠다. 다 무너지고. 디스웨이, 이쪽으로 디스웨이. 가래. 딜롱웨이. 여러 가지 길이 있네. 그 적군이 오면은 길 헷갈리라고. 방이네. 방이네. 야,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야, 근데 이렇게 지금 조명 있잖아. 그때는 조명 없었을까요? 그치, 없었지. 진짜 무섭다. 그때는 이런 뭐라 그러지? 호롱불? 무슨 어떤 촛불이든 뭐라도 있었겠지? 생활했겠지, 그러니까. 와, 근데 진짜 무섭겠다. 깜깜한 어둠이었을 거야. 아침인지 낮인지도 몰랐을 거 아니야. 15년 동안이나 계속된 베트남 전쟁. 빈목 터널은 잠시 몸을 피하는 방공호가 아니었다. 사람이 먹고 자는 집이자 생과 사가 공존하는 하나의 마을인 셈인데, 당시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기 위해 굴 속에 자리를 잡은 초록. 이 잠시 있는 것도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면 살았을까? 언제 끝날지 진짜 매일매일 계속 폭탄 소리 들리고. 언젠가는 끝나겠지, 언젠가는 끝날까 막 이런 생각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폭탄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빛도, 밝은 빛도 없었을 텐데. 형님 지하잖아. 땅속. 폭탄이 터져서 무너질 수도 있고. 요즘 뭐. 빛 한 줄기, 바람 한 점 들지 않는 땅굴 속에도 청춘은 있었고, 내일의 삶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핏덩이들이 태어났다. 4년 동안 살면서 여기 안에서 생활하면서 아이가 17명인가? 17명인가 태어났다 그랬잖아. 그 17명 태어나서 지금 잘 살고 있대. 아, 진짜? 그 폭탄 터지고 이러는 와중에서도 사랑은 싹 튼다. 그치. 당시의 생활상을 사진으로 전시해둔 것. 아이고, 짠노. 또 최근에 내 또 조카가 태어났으니까 조카
북한의 산후조리원에서 무슨 막 인큐베이터에서 그렇게 총 맞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지금 허리가 아프니까 와 힘드네.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타이밍에 갑자기 이렇게 눈이 나냐. 아 근데 애기들보다 진짜 부모가 더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 얼마 미안하고 아무 죄가 없거든. 아 그 얼마 무서웠을까 또 이렇게 여기서 키우는데. 아 너무 못했다. 정신도 제대로 나왔겠나 싶다 이제. 아 그래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텐데 저렇게 키워서 애들이 좀 자랐을 거 아니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런 데서 뛰어놀 수도 없잖아. 전쟁의 공포는 어린아이의 웃음을 빼앗고 어둠은 걸음마를 배울 공간마저 아사갔다. 아, 바다로 가는 영원할 것 같던 터널을 벗어나자 왈칵 쏟아진 눈물.